자, K리그 스토브리그가 뜨겁습니다. 유례 없이 많은 감독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일단 뭐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일단 가장 좀 큰 인물이 큰 걸음을 하면서 소호정 기자 표현에 따르면 이제 뇌관에 불을 붙인 상황이 됐는데요. 자, 오늘 소호정 기자와 함께 네. K리그 감독의 연쇄 이동, 뇌관은 김기동이다. 네. 김기동의 상경과 박태하의 귀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K리그 전 팀들의 감독 행보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동 감독님 공식 발표 났더라고요. 네. 네, 오늘 저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김기동 감독과 FC서울이 계약을 맺었고, 김기동 감독은 이제 지난해 재계약을 포항과 맺었었죠. 그때 네. 3년 계약이었었는데 이제 1년의 시간만 보내고 남은 2년 기간은 이제 해지하고 FC서울 사령탑으로 2024 시즌을 맞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해외 얘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중국 얘기 뭐 직접 말씀드리면, 근데 중국이 아무래도 연봉이 훨씬 좀 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을 가지 않고 FC서울을 택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뭐 네. 알고 보니 서울 팬이었나? 그러니까 단순 연봉으로 네.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연봉의 숫자로만 본다면 중국행을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데, 저는 볼 때 김기동 감독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지도자고 질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싸움만 선택을 하는데, 경기만이 아니라 네.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네. 골프도 정말 그런 잘 치신다면서요. 네. 근데 선택 옵션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단순히 연봉만 보고 간다면은 여기가 매력적이지만 거기 가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밖에는 뭐 저도 크크크나 이런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에 한 3명 정도의 후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3명 중에서 김기동 감독이 1번이고 절대 우선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지도자였어요. 나머지 두 명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얘기 드리면 솔직히 리스트를 짜야 되기 때문에 넣었던 후보들 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그런 상황에서 서울이 무조건 우리는 감독님을 영입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입장이 됩니까? 슈퍼갑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기동 감독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포항에서 같이 했던 코칭 스태프 대우 좋게 해가지고 데려오고 싶다. 서울 야, 아유 그럼요 해야죠. 수원이 김병수 감독 혈혈 단신 왔던 거 기억나네요. 네. 네. 자, 내가 이런 방향으로 팀을 스쿼드를 짜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선수 중에서 이런 선수들은 좀 이제 정리해주고 내가 원하는 선수도 해주세요. 네. 서울 아유 그럼요 해드려야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팀 같은 경우에는 김기동 감독 혼자 오라고 했어요. 연봉은 많이 주지만 아.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다 이렇게 재보니까는 이거는 서울 가는 게 확실한 옵션이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굉장히 현명한 거, 슬기로운 거죠. 이게 네. 뭐 당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게 마지막 커리어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서울에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도자가 꿈꾸는 다음 스텝에 또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울이 지급한다고 하는 연봉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예,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한국인 지도자에게 주는 최고 연봉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다 대우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기동 감독이 이제 서울에 택한 거죠. 네, 그 선수도 데려간다는 썰이 있나요? 일단은 뭐 포항, 지금 포항에서 네. 뭐 다음 행보 결정된 선수 제카 정도고 네. 뭐 FA로 풀리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랜트 같은 선수라든가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창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이전부터 서울하고는 어느 정도 또 접점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기동 감독이 생각했을 때 서울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좀 가장 먼저 보강해야 될 포지션은 역시 수비하고 삼선 쪽이라고 보는 것 같아서 네. 그쪽 포지션에 대한 뭐 오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 그 서울이 큰 그림이었네.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이렇게. 이승모, 임상혁. 네, 그렇네요. 네. 자, 임상혁 선수 다시 한번 또 전성기 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뭐 지금 굉장히 FC서울,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FC서울이 공을 들였다. 무려 4년 연속. 흔히 얘기하는 상스 파이널 A에 가질 못하면서 하스로 갔죠. 네, 뭐 K리그 명문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금 처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올해 서울이 네. 40만 관중을 홈 경기에 불러 모았다고 했어요. 임영웅 덕분이죠. 그렇긴 한데 네. 그 푸시를 받긴 했는데 평균 2만 3천이거든요. 이게 한국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다 평균 관중 기록입니다. 그렇죠. 네. 그 롯데 자이언츠보다도 많은 평균 관중 올해 모았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또 파이널 A에 못 간 거니까.
구단 내부적으로도 아 이제는 팀 운영, 선수단 운영의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라는 상황이었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그룹 최고위층에서 딱 김기동 감독을 지목한 거예요. 저 감독을 데려와야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팬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는데 계속 성적 이렇게 낼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기업 구단들은 이렇게 오너들이 관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크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 그렇게 오더를 내리면 아, 이 무조건 해야 돼.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감독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위에 재가가 떨어졌으니까 돈도 어느 정도까지 쓸수 해줘도 된다. 있다는 게 있었을 거고 네. 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표가 딱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는 당분간은 라이벌이라고 하기 애매한 사이가 된 수원 삼성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답보 상태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F서울이 어쨌든 최근에 자신들이 그 문제점이 있던 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선택이 김기동 감독이었었고, 네. 예, 김기동 감독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접촉을 해 들어왔고, 뭐 포항 팬들은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안에서 이거는 뭐 최고치도 아니고 한계치를 돌파한 결과물을 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이번에 우승 또 우승컵을 안겼으니까 네.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모르겠습니다. 김기동 감독도 약간 좀 슬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우승컵 안기고 떠나게 됐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기동 감독도 과연 이제 포항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가 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 시점에 서울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 높고 이적 시장에 대한 정권과 코칭 스태프 전체 사단의 이동 이것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걸 하니까 뭐 새로운 또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 생겼겠죠. 시기적으로도 어쨌든 지금 하면 이제 뭐 동계훈련 앞두고 외국인 선수도 좀 구성을 할수 있고 네. 뭐 전술렌즈 같은 건좀 대부분 결정이 이미 돼 있는 경우들도 많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어쨌든 조치가 이루어진 것 네. 같습니다. 팀이 이제 결정해야 될 것도 많아요. 선수단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 전지훈련 네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그 감독 선임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거든요. 네 대부분의 구단들은 이미 다 플랜을 짰는데 이것도 빠르게 이제 속도를 내야 되고 태국이나 베트남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이제 김기동 감독이 아마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F스토리 어떻게 달라질지 좀 궁금해지는데, 참고로 뭐, 애초부터 그러면 김기동 감독이 영순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F스토리는? 외국인 감독 썰도 계속 있었잖아요. 외국인 감독 썰은 근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에 후보를 짜라. 기네슈가 진짜 있었습니까? 기네슈 감독은 없었습니다. 예, 기네슈 감독은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페인 쪽 지도자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스페인 지도자하고도 구체적인 접촉이나 그 데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재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김기동의 올인하는 전략으로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근데 이제 일을 잘했네. 그 미션을 어쨌든 서울 구단에서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기동 감독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되겠죠. 네, 이미 포항에서도 업계 최고 연봉을 받고 있던 김기동 감독인데 거기에 더 많은 대우를 해주면서 모셔봤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동안 문제가 감독이었는지 뭐 선수였는지 아니면 그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앞으로 1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감독의 이탈이 알려질 무렵에 거의 뭐 동시에 또 후임 감독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발표가 네. 났습니다. 아직 오피셜은 안 떴지만. 아마도 네.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에는 뜰것 같아요. 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박태하 이제 감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 연변 예. 감독. 박태하 감독이 이제 구단하고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대충적인 교감을 했고 이제 김기동 감독의 발표가 나면은 아마 오늘 가서 사무실로 가서 최종 사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아, 사인을 한건 아니군요. 네. 아, 그리고 막좀 질문이 나와가지고 김기동 감독 이적료는 없는 거죠? 그냥 계약 없습니다. 해지하고 가는 예, 걸로 정리가 계약을 된 해지하고 거죠? 그 옵션을 작년 3년 계약할 때 포함시켜 네, 놓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옵션이 네, 있었답니다. 옵션 내용이 네. 조건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포항에서 주고 있는 조건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올 경우 근데 그게 이제 기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12월 내에. 예, 네. 그거가 맞춰지면서 김기동 감독이 계약 해지라고 할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이 가고 낭만이 온다 하셨는데, 자, 포항에, 그러니까 이게 그뭐 떠들썩하게 어떤 구호를 붙이지 않더라도 정말 어떤 포항의 피를 가진 분들로 계속 팀을 꾸려가는 그런 또 어떤 뭐랄까요? 좀
정통성 네. 이런 걸 이어가고 있는 박태하 그렇죠. 포항 감독을 위해 다른 자리를 다 거절했다 이런 썰이 있던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은 네. 네. 사실은 박태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에요. 예의와 명분. 명분. 이전에 왔던 감독 그 러브콜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즌 중에 기존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이제 왔던 네. 제안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2021년에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그 얘기는 제가 디테일하게 풀어드릴게요. 당시 허정무 이사장 네. 지금 이제 물론 아 관계가 또 네, 좋죠. 있죠. 네. 남아공 월드컵 네. 박태하 위원장은 전화번호가 지금도 뒷자리가 2010입니다. 남아공 월드컵 16강에 또 수석 코치로서 견인을 했었었고 옆에서 보조를 했었었고 허정무 이사장 전 이사장하고는 뭐 아주 돈독한 사이인데 허정무 전 이사장이 내일 아침에 나를 좀 만나야 되겠다. 연락이 왔다는 거 2021 시즌 도중에 갔더니 하나금융그룹의 중요한 분하고 식사 자리. 그러면서 허정무 이사장이 이제 황선홍 감독이 물러나기로 했으니 박태하 선생 당신이 감독을 좀 해주십시다. 깜짝 놀랐대요. 갑자기 아침 먹자고 훅 들어온 거네. 훅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허정무 이사장은 무조건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박태하 위원장이 볼 때는 황선홍 감독 친구잖아요. 친구예요. 황선홍, 박태하, 홍명보 다 동기입니다. 포항. 예. 네. 친구가 지금 잘렸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과연 내가 그렇다면 나와 황선홍의 관계는 뭐가 되는 것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 신사네 신사. 거죠. 그 뒤에 FC 서울도 최용수 감독이 물러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거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직을 맡아서 재임을 하고 있다가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사임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공식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사임 정보를 듣고 제가 지난 주말에 발빠르게 또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단은 안식년을 좀 갖고 싶다. 좀 쉬고 싶다. 이제 기술위원 우리 TSG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다 갖췄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도 괜찮을 거고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에 맞춰서 주말에 이제 김기동 감독이 서울로 가는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네, 월요일에 포항 구단에서 박태하 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독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네, 네 그래서 코치로서. 네, 일단 K리그 감독은 처음입니다. 연변이 저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가서 승격을 이끌고 또 일부 리그에서 경쟁력도 증명을 했었던 시간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또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TSG 기술위원장 3년을 하면서 분명히 전체적인 K리그의 흐름이나 트렌드나 선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감각을 놓지 않았다는 것도 바로 또 감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하고 비슷하네요. 월드컵 기술위원장직으로. 네. 그래서 박태하 위원장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은 제가 화요일에도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아직 뭐 사인은 한 건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변에서는 지금 응원도 하지만 걱정도 한다. 그냥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성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성과의 그림자에 갇힐 수도 있다. 근데 굳이 왜 이 타이밍에 가시려고 하는 거냐라는 걱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한다고 하니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어느 감독을 가든 성공과 실패 가능성 50대 50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피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나는 정말 포항에 대한 마음이 애정이 강한데 이 시점에 나한테 포항에서 기회가 왔다는 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거부하고 싶진 않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포항에서 이제 2005년부터 2년간 코치를 하셨고 파리아스 감독 시절이었죠. 네. 2007년 그 우승할 때 네, 수석 코치였어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대표팀 코치를 하시다가 FC 서울 수석 코치를 끝으로 K리그 커리어를 일단 저 FC 서울 네. 수석 코치도 좀 대단했던 게 한참 후배인 최용수 감독의 수석 코치로서 네. 예, 어떻게 보면은 후배를 모신 거죠. 그때 우승했었죠. 그렇죠. 네. 아무튼 포항 팬들한테는 좀 그래도 환호받는 영입이죠. 뭐 리얼 스틸이라는 벌써부터 찬사가 있고, 네. 그러니까 포항 팬들 특히 올드 팬들 중에 언젠가는 박태하 감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김기동이라는 거대한 성과를 낸 이 지도자가 떠나는 공백을 그래도 박태하가 메우러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김기동 감독 이 챔스를 지금 조 1위로
16강이 5년 하는데 5승 1무. 다음 시즌에 김기덕 감독은 챔스 못 나가고 네, 박태하 감독이 이제 챔스 우승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김학봉 감독 선임 발표가 났죠? 네, 김학봉 감독 뭐 계약 기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3년 계약. 그러니까 제주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김학봉 감독을 데리고 왔고, 김학봉 감독으로서는 이제 도쿄 올림픽 이후 약 1년 반 만에 현장으로 복귀. K리그는 이제 과거에 광주가 강등 당할 때 네. 그때 이제 소방수로 왔었다가 그렇죠. 강원하고 광주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뭐 성남에서도 FA컵 우승을 이뤄냈지만은 좀 그 뒤에 또 여파가 오면서 성남도 강등됐었던 네. 적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올림픽 대표팀 아시안 게임 우승하고 올림픽 대표팀 감독 맡아서 분위기 좋았지만 이제 멕시코한테 참패하고 그게 벌써 1년 6개월 됐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이제 현장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연맹 엠버서도 네. 하셨었고, 근데 항상 보면은 경기장 가면은 김학봉 감독 만날 수 있었었어요. 맞아요. 예. 예, 공부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김학봉 감독에게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붙어 있었는데 늘 현장에 있었고, 또 비신이 되면은 남미 쪽으로 가가지고 네. 선수 체크라든가 뭐 전술적 트렌드 체크 이런 거, 또 이분이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심버지, 예, 우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 두 번 가가지고. 이제 시메오네 감독의 피트니스 네. 트레이닝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빼왔죠. 안 그래도 빡빡인 감독님인데 덧빡시게 하시는 분이네요. 뭐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제주 부임 이후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한라산이 있어서 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홍 감독은 사실은 그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은 국내 지도자들한테 또 가서 그걸 좀 벤치마킹하는 지도자들도 많고, 일단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죠. 강성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호랑이 강성 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뛰어난 또 이론도 갖고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선수단 리빌딩이 김학봉 감독이 부임과 함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는 건 아니지만은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팀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원 FC인데요. 수원 FC가 김도균 감독이 참 색깔 확실한 팀으로 만들어서 정말 잔류도 멋지게 했죠. 화끈하게 넣고 화끈하게 네. 먹는. 예. 아, 부산 아이파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앙 같은 플레이오프였지만 수원 FC 팬들이 볼 때는 정말 이보다 짜릿할 수 없는 예. 예, 그런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잔류를 시켜놓고 본인은 2부 리그로 떠났습니다. 혼자. 네. 네. 선수들은 다 1부 리그 남았는데. 그렇죠. 김도균 감독은 스스로 이제 2부. 내가 부족하다. 내가 예. 더 배우고 오겠다. 서울 이랜드로 감독 가는 것이 뭐 거의 이제. 발표만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자, 서울 이랜드 거피셜. 네. 네, 김도균 감독. 자, 서울 이랜드는 여기는 이제 박충현 감독하고 3년 계약을 맺었는데 네. 올해 1년 만에 계약을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 사실 서울 이랜드는 2부 리그 기업 구단으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포부가 큰 청사진을 밝혔었는데. 아, 그렇죠. 내년이 이제 창단. K리그 입성한 10년 차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은 K리그를 정복을 하고 네. AF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 팀이지만 잘 안 됐죠.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2부 리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감독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선수 영입이에요. 돈 없는 팀에 가가지고 선수 영입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수원 FC 보면 스쿼드 보면은 물론 좀 베테랑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은 네. 수원 FC가 이런 선수를 영입해 하는 아 그게 감독의 역량이었나요? 그게 감독의 역량이었습니다. 이용 선수도 이용 뭐 윤빛가람 네. 그 전에도 뭐 박주호 단장이나 이런 프런트 쪽의 네. 역량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감독의 어떤 매력 내지는 역량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는 거죠. 또 감독의 에이전시에서의 네.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김동균 감독 굉장히 많이 다 끌어들였어요. 이승우 선수는 좀 수원시 축구협회하고 특수관계였기 때문에 수원 FC로 오게 됐던 거지만. 그런 부분을 서울 이랜드가 또 기대하는 부분도 크고. 네, 야, 이 김도균 감독은 또 수원 삼성하고 만나겠네요. 아, 그렇네요. 네, 수원 네. 삼성과 서울 이랜드의 약간 준 슈퍼매치? 네. 네 슈퍼매치 2? 자, 그러면 이제 1부에 남아있는 수원, 1부의 유일한 수원, 수원 FC는 그럼 어떤 분이 감독으로 일단 오게 될까요? 일단 지금 설왕설래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순호 단장의 철학, 지향점에 부합하는 지도자가 올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수원 FC는 보면 베테랑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지금의 수원 FC는 골 많이 먹고 많이 넣는 팀이죠. 네. 그런 것 베테랑도 많고. 네. 네. 그러니까 좀 어린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그렇죠. 이름값이 네. 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황혼기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왔던 팀인데 이거하고 정반대 색깔로 가겠다.
젊고 유망하고 어린 선수들을 좀 많이 데려와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고요. 저는 최순호라는 축구인을 대한민국 축구사에서 축구계 최고의 공상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망상가라고도 하지만 그 축구인의 철학을 이미 이해를 하고 그걸 쫓아가줄 수 있는 지도자. 친분이 있거나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네. 네. 지금 사진에 있는 뭐 김은중 감독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최순호 단장이 강원 창단 감독으로 가면서 같이 갔었었고 지금 사진에 없지만 이일용 감독도 그때 이제 같이 했었고 이런 이제 지도자에게 네. 많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또 올해 K3 리그 화성FC 감독으로서 굉장히 좋은 성과로 우승을 시켰는데 지금 화성FC에서 나오게 된 강철 감독도 지금 네.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 김은중, 이율용 이런 분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전경준 감독도 언급되고 있고요. 네. 발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까 서울 이랜드 얘기하다가 저희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박충윤 감독 상호 해지 발표가 났는데 아직 뭐 정돈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상호 해지라는 게 보통은 보면은 남은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보상까지도 완료가 돼야 네, 그쵸. 서로가 해지에 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상해 팀들 보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지 않고 네. 먼저 발표를 해버려요. 전에 수원 삼성도 그랬잖아요. 네. 경질하면서 무슨 상호 해지했다고. 그러면서 벌어진 문제가 지금 박충균 감독은 3년이었었고 네. 같이 왔었던 코치들은 2년 계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잔여 계약 기간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구단에서 일방적으로 보상을 이렇게만 해주겠다. 협의가 아니라 그냥 뭐 두 달치 주겠다. 계약서가 명 있는데 그건 네. 상관없이 네. 아 그거는 야 일반 회사도 퇴직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박충경 감독이 네. 나는 물러날 수는 있지만은 코치들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난 사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면서 지금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 돈도 많은 회사가 왜 그래? 그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축구적으로 또 뭐 다른 대외적으로 또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야,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잘 안 풀렸으면은 새 시즌은 좀 깔끔하게 가면 좋은데. 아무튼 잘 정리가. 10년간 안 풀렸던 게 이런 이유 아닐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번에 충격적인 강등을 한 수원 삼성 K리그 2 클럽입니다. 자, 올 시즌에만 감독을 두 번 경질을 했습니다. 이병근 감독, 그리고 김병수 감독, 그리고 시즌 마무리는 레전드인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로 했는데 잔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 강등 결정되고 2주 지났는데 2차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어떤 분이 감독인지, 네. 뭐 염기훈 감독 대행이 계속 가는지, 아니면은 뭐 안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감독이 그렇죠. 오면 누가 오는지 아무것도 지금 뭐 더 늦게 일정이 끝난 팀들도 벌써 다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네. 우리가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수원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나온 게 없어요. 네. 수원 삼성 내부에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구단들은 어쨌든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FC서울은 명확하게 디렉션을 줘가지고 탁 진행을 해서 김기덕 감독을 모셔갔고 수원 삼성은 위에서 답을 좀 안 주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더 암울한 상황은 수원 삼성 입장인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네. 네. 뭐 대표이사하고 단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고 이틀 뒤에 사업 직서를 냈고 근데 그게 뭐 수리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둘 중에서 한 명만 수리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염기훈 감독 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선수 계약은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뭐 연말에 이제 끝나는데 은퇴 경기도 못하고 근데 뭐 염기훈 감독 대행이 그 소방수로 나설 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 강등되더라도 염기훈 체제로 갈 거야. 그러니까는 염기훈 감독 대행이 이 위험한 모험을 선택을 한 거야. 그런 거 보장 안 받고 네. 미쳤다고 이걸 왜 해?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얘기도 지금은 사실 그 지금도 현실화되고 있는 ING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네. 얘기. 2부 리그로 내년 시즌 감독이 염기훈 이제 정식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선수도 염기훈 감독 대행 본인도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일단은 5기업에서 스탑해라. 야 근데 진짜 대책 없다. 왜냐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강등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다음 시즌은 오는 거잖아요. 네. 1부에서 하든 2부에서 하든 그러면 어쨌든 그 시기에 감독을 맡는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정하고 뽑아낸다 봅니다. 이를테면 잔류가 목적이냐. 그러니까 잔류 1타 강사 이 남은 몇 경기에 올인할 수 있는 감독을 모셔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강등이 되더라도 우리는 길게 어쨌든 리빌딩을 해야 수습해서, 되니까 빨리 수습해서 그렇게 갈 사람은 뭐죠? 그렇게라도 방향을 정해놓고 선택을 한 네.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솔직히 연기훈 감독 선임은 1타 강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사실은 막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 김명수 감독도 그랬었고 네. 그런데 그렇게 기껏 했다면 다음 시즌에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은 지도자 꿈나무인 연기훈 감독 체제로 뭔가 으쌰으쌰 리얼블루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지금 강등의 충격파가 오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점을 계속 다루게 되니까는 결국은 구단이 가졌던 그런 계획도 실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된 거죠. 그러니까 강등이 왔을 때 팀이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들을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야, 그 뭐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전지훈련 뭐 다음 시즌 뭐 재계약이나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완전 홀딩인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스톱이죠. 네. 에이전트들한테도 연락을 해도 솔직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FA인 선수들이야 뭐 저런 거에 상관없이 알아서들 먼저 움직이면 되는데 계약이 남아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야, 연기훈 감독 대행도 진짜 난처하겠네. 지금 공식적인 신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럼. 그렇죠. 그냥 선수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가 강등됐을 때는 저런 게 단번에 딱 이루어졌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이 바로 싹 바꾸고 바로 승격하도록 준비해. 예. 그렇게 되니까는 일사천리로 단장 선임하고 감독 선임하고 쫙쫙쫙쫙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단에서 모기업에서 문제가 뭐야? 문제 확인해 봐. 이러고 지금 2주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올해 넘길 수도 있겠는데? 올해 넘길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1월에 감독 선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2부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2부에서 네. 바로,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도 지금 부산 봐봐요. 부산이 올 시즌에 보강도 열심히 하고 감독님도 잘 준비해서 했는데도 승격 못했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2부는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죠. 저 정글입니다. 제가 응원한 썬더랜드 한번 떨어지더니 바로 3부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2부 못 올라오고 있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K리그라고 해서 2부 리그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FA 참... 선수들도 꽤 많아요, 수원이. 네. 그 선수들 중에서 일부하고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도 지금 스톱돼 있는 상황. 그렇죠. 감독이 와서 이 선수를 쓸지 안 쓸지. 아, 물론 전에 어떤 감독님 얘기 들어보면 뭐 본인이 쓸 선수 안 쓸 선수 생각하는 게 별로 중요하게 반응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얘기 잘하시는데 약간 동맥경화 같은 그렇죠. 네, 동맥경화 관련 환자 같은 체제. 그러니까 빨리 이게 수술하든지 뭘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의사님 집도위가 좀 안 내려고 계속 지금 뭐 아, 기다려. 계속 뭐 CT만 찍고 엑스레이만 찍고 계속 뭐 이게 보고만 있으니까. 야, 이거는 좀 되게 심각한데 아,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팀이 그래도 K리그 사에 가는 또 의미도 있고 저 수많은 팬들의 염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장고 끝에 좋은 선택이 나오면 다행인데. 시기적으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12월 오늘 14일이거든요. 아, 이게 좀 걱정되네요. 진짜. 지금 방금 전에 서울 이랬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김동현 감독 선임을. 아, 발표 났군요. 이렇게 네. 되면서 지금 감독이 공석인 팀이 수원 삼성, 수원 FC. 근데 수원 FC는 네. 지난 주말에 일정을 마무리했으니까는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수원 삼성은 그보다 일주일 전에 이미 다 일정을 마무리했는데도 아직도 그 움직임 자체도 감지가 안 되는. 네. 근데 참 그런 것도 그렇고 선수단 분위기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왔지만 뭐 이렇게 김병수 감독이 왔을 때 약간 선수단에서 감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어수선했던 시즌이었는데 지금 뭐 이 선수단 얘기가 아예 거론이 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행정적인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 네. 느낌이니까 그렇지. 좀만 신경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팀의 그 위용을 지킬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런 것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연봉 체계는 거의 어떻게 됩니까? 2부 강등 시에는 뭐 연봉 깎는다 이런 거 있습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그런 것도 없죠. 카즈키는 뭐 있었다며? 카즈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등되면 아웃... FA가 되는 네. 조항이 있었었고 뭐 기본적으로는 고액 연봉자 선수들은 뭐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또 많은 이적료를 남길 수 있는 선수들도 최대한 보내가지고 좀 팀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하려면 감독님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감독이든 단장이든 있어야죠. 임원진도 내년에 갈지 안 갈지도 결정이 안 나는 상태니까 네.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네. 그럼 일단 돈 쓰는 것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인수설?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제가 네.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거는 제일 기획 자체가 해외 네네. 기업에다가 이제 스포츠단 아, 자체를 그쵸. 매각하려고 했던 한때 그런 썰이 움직임이 있었고 네. 또 그 뒤에는 이제 중국계 기업에 또 한번 축구단만
얘기가 있었던 거 아는데 국내 기업의 어떤 뭐 매각 매입의 움직임은 전해드린 게 전혀 네, 뭐 KT 얘기도 계속 나와가지고 한번 네. 살짝 KT는 작년에도 뭐 어디서 커뮤니티로 발로 해가지고 뭐 성남 FC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KT는 뭐 지금 있는 야구단하고 농구단으로 충분하다고 봐요.